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성훈이에요. 현재, 2020년 6월 13일에 밝았는데요. 일단은 오늘 제가 이 사심 역사 컨텐츠에서 쓰는 스포츠 기록들은요, 모두 6월 12일까지 경기가 진행된 이 기록들을 모아서 제작을 했음을 알려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요, 사실 스포츠 역사 중에서 좀안 좋은 쪽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안 좋은 쪽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일단은,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일단은, 제가 평소에 그 PPT 배경 색깔 했던 거 아시죠? 처음에 제가 평소에 PPT 배경 색깔을 그 연한 보라색 계통으로 맞췄는데, 오늘은 PPT 배경 색깔이 이거예요. 연한 오렌지색이에요. 연한 오렌지색으로 오늘 배경을 맞췄고요. 자, 제목. 다른 팀 팬들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마음 아픈 역사적 스포츠 기록들. 자,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마음이 아파지는. 다른 팀 팬들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부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예요. 부제가 나는 행복합니다예요. 색깔만 봐도 알겠죠? 자, 미리 얘기를 해두겠지만, 저는 한화이글스 팬은 아니고요. 제가 방송에서 주로 기아 타이거즈 경기 중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자, 이 컨텐츠는 스포츠 역사에서 특정 팀이나 특정 종목에 대해 관심이 없던 다른 팬들마저 관심을 가질 정도로 마음이 아픈 기록들을 골라서 모아본 컨텐츠. 아, 시작부터 아주 눈물이 앞을 가린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히 기록들이 열거하는 동안 갈수록 점점 마음 아픈 기록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약자분들하고 임신하신 분들, 그리고 우울증이 심한 분들은 오늘 이 영상에 한해서 뒤로 가기를 허용할게요. 채널은 구독해 주시고, 아마 오늘 이 영상은 근데 알림 설정에 갈 거예요. 무편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좀 야구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서 미리 해두는 얘긴데, 몇 시간 전에 최희 아나운서가 또그 이제 SNS에 딱 올렸더라고요. 근데 최희 아나운서가 최근에 그 노재미 TV 영상에 그 올렸던 영상이 그 임신 소식이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혼인성사 일정이 늦어져서 그러는데, 아마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기가 생겼다. 어쨌든 아기가 생겨가지고 뭐 어쩌다 보니 코로나19 때문에 마냥식을 더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 시기에 그 혼인성사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뱃속에 아기 생긴 소식, 축하하고요. 마리나 자매님. 참고로 그분은 한화 팬은 아니에요. 그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히어로즈 팬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번 프레젠테이션의 배경 색깔과 제가 응원하는 팀과는 전혀 네버 관련이 없어요. 프로 스포츠의 밸런스를 위해서 다른 모든 팀 팬들의 응원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진짜 관련 없어요. 배경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지만, 오늘은 이걸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순위라는 단어부터 일단 좀 알고 가도록 할게요. 순위, 랭킹, 다양한 장르와 개인, 단체의 순서를 나타내는 위치. 이런 어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스포츠 일반 컨텐츠가 아니고 교육 컨텐츠로 간 거예요. 자, 순위표. 조사 대상이 어떤 활동 등의 수치를 집계한 자료를 정리한, 자료겠죠? 순, 우리말은 자리매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마음이 아픈 스포츠 기록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요. 이 연패라는 게 있는데, 자, 연패. 연속해서 패배를 기록한다는 뜻이고요. 종목별로 기록의 규칙이 다 달라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축구에서는요, 축구에서는
축구는 그 끝장 승부가 없잖아요. 축구는 끝장 승부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기고 질 경우에만 연승 연패를 기록하고 중간에 무승부가 나오게 될 경우 연속 기록은 리셋이 돼요. 그리고 KBO 리그하고 MPB의 경우는요. 그 무승부일 경우에는 연패 기록이 보존되고 승리가 나와야지 끊어져요. 자, 반대로 무승부 기록이 나오면 승리 기록이 보존되고 연패 기록이 그러니까 그 패가 나와야지 연승이 끊어지겠죠? 네, 그럴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아이스하키. 이 아이스하키는요, 이길 때하고 질 때하고 기록 반영이 달라요. 그 연장전이 있어요, 아이스하키는. 근데 연장전에서 승리할 때 연승 기록에는 반영을 해요. 하지만 연장전에 갔을 경우에는 패하더라도 연패에 반영하지 않아요. 약간 이게 좀 되게 특이하죠? 아마 그 우리 프로농구에서 연장전을 갈 경우에 그 야구도 연장전 가면 연장전 경기 기록은 다 개인 성적 반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프리스타일이라는 농구 게임 있죠? 그 프리스타일이라는 농구 게임은요, 연장전에 갈 경우 개인 기록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연장전은. 뭐 어쨌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경기의 전후 기권을 했거나 징계를 받아서 무승패를 당한 경우는 연패 기록에 넣지 않아요. 그런데요, 연패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종합격투기에서 기권패라는 거는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패 반영을 하고요. 축구나 야구는 그 필수 인원수가 모자라면 몰수패가 있어요. 근데 몰수패로 인한 경기 종료는 연패에 반영을 하는 게요. 그 축구에서 몰수패가 나올 때는요. 그 승리한 팀이 3점 이상 점수 차로 이기는 그 규정이 있잖아요. 몰수패가 있을 때는. 그렇고 야구는 제가 몰수패의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좀 제가 준비했던 분량이 적은 카테고리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농구부터 볼게요. 참고로 세계 농구 역사에서 연패 기록이 제일 긴 기록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예요. 저기 빨간 붉은 글씨로 강조를 해놨죠. KBL, 네, 대한민국 남자 프로농구 리그고요. 네, 32연패 기록이 있어요. 그 대구를 연고로 하고 있었던 동양 오리온스가 냈던 기록인데, 현재는 지금 저기 그 고양시로 연고지를 옮겼죠. 고양 오리온스. 이제 KBL이 1990년대 후반, 어떻게 보면 거의 그 IMF 직전. 그때 우리 그 IMF 딱그 터질 때쯤에 우리나라가 프로농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오리온스도 창단 초기였어요. 그랬는데 되게 웃긴 게요. 1998, 1999 시즌에 농구가 용병 선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은 그게 쿼터제가 있을 거예요. 그 2쿼터에서 2쿼터 때그 외국인 선수 몇 명밖에 못 쓰는 그 쿼터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2쿼터는 국내 선수들이 많이 뛰죠. 어쨌든 그 제도가 있었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농구가 이제 용병 선수가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 그렉 콜버트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콜버트가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 가정 문제로 그냥 나 집에 갈래, 나 이혼하게 생겼어, 집에 갈래 해가지고 네,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미국으로 가버렸는데 문제는 하필이면 이 다른 주전 선수들이
그 군복무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전력 활용이 사실상 힘들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그 이종범 코치가 방위복무를 했는데 이종범 코치가 이게 스포츠 선수들이 방위복무를 한다면요. 이 방위라는 게그 현역처럼 내무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위 같은 경우는요. 그 활동 범위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종범 코치가 방위로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는요, 광주 홈 경기밖에 출전을 못했어요. 광주를 벗어날 수 없었어. 그랬던 규정이 있어요. 어쨌든 아마 저 당시에 스포츠 방위가 있었다 아마 그런 규정이 있었을 거예요. 원정 경기를 따라가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크레콜버트가 어쨌든 집에 갔어. 그럼 다른 용병들이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믿기지 않겠지만 32연패를 당했어요. 이 32연패를 당하는데 결국 1998, 1999 시즌에 오리온스는 3승 42패. 네. 정규 시즌 45경기 중에서 3승밖에 못했어요. 3승을 어떻게 했는지도 참 신기했을 정도의 시즌이었다고 해요. 당연히 KBL 10팀 중에서 꼴찌였고요. 당시 오리온스 감독을 맡고 있었던 박광호 전 감독은 이때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용병 선수가 팀을 이탈해 버렸으니 대체 선수도 못 구했고 이거는 프런트의 잘못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 거야. 그랬는데 결국 그 다음 시즌에도 이 여파가 이어지니까 이제 박광호 전 감독이 어쩔 수 없었어요. 시즌 도중에 자진 사퇴했어요. 자, 그리고요. 이거는 연패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건데, KBL에서요, 부천 하나회화은행이라는 팀이 부정 선수 등록 문제로 아예 한 시즌을 통째로 시즌 출전이 정지가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예 35경기 통째로 몰수패를 당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시즌 동안 아예 출전이 정지된 거면 이걸 연패로 봐야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자, 32연패가 최장 기록인데요. 32연패를 한 팀이 우리나라 말고 또 있어요. 멕시코의 불칸스라는 농구팀이. 이때 멕시코의 농구리그도 시즌이 40경기인데, 32연패를 당했어요. 시즌 1승도 없이 32패를 당한 시점에서 마지막 8경기를 뭐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기권했대요. 남은 시즌 보이콧 해가지고 포기해가지고 나머지 8경기를 기권패 처리하면서 40경기 전패 기록을 한 적이. 자, 그러면 이제 네, 여자 농구 WKBL에서는 구리를 연고로 했었던 구리 KDB생명 위너스라는 팀이 있어요. 근데 이 팀이 2017, 2018 시즌에 그 22연패를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연패를 찍으면 사실 이거는요, 선수단 현장의 잘못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구단 프런트의 잘못도 있는 거잖아. 그랬는데요, 모기업인 KDB생명이 팀 운영을 포기해버려요. 그래가지고 OK저축은행이 네이밍 스폰서를 맡고 있다가 BNK 금융그룹이 정식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현재 연고지를 부산으로 옮기고 부산 BNK 썸이라는 팀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썸 타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자, 그러면 축구. 축구 역사에서는요, 역사적인 연패 기록이 27연패가 있어요. 프로리그에서는. 다행히 K리그에서는 없고요. K리그는 아니고 태국이에요. AFC의 그 태국의 27연패 기록이 있고요. 여기를 보면요. 슈퍼파워 사모브라칸 FS 뭐 어쨌든 뭐 그런 팀이 있었대요. 현재 팀 이름은 줌빠스리 유나이티드. 네. 2017년 시즌에 태국 리그를
1승 3무 30패 승점 6점에 그쳤는데요. 31골을 넣는 동안 128골을 먹었어요. 득실차가 마이너스 89였다는 거죠. 그래서 승점 6점에 그쳤는데, 1승 어떻게 했는지, 1승은 어떻게 한 거야?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K리그 1? K리그 1에서 역대 최고 기록은 1994년 시즌 전북 버팔로라는 팀이 있었는데, 전주 종합운동장을 연고로 했던 팀이고요. 10연패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요, 그 창단 첫 해에 전북 버팔로 그 몰라 그 어떤 팀 어떤 기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팀이 해체됐어요. 그리고 이제 구단을 인수 매각하고 인수한 게 아니어 가지고 일단 구단이 해체되고, 이때 버팔로의 주축 선수들은요, 그 1995년 시즌부터 창단돼서 참가했던 전북현대 모터스라는 팀으로 입단을 하게 돼요. 그 전북현대가 있고 울산현대가 있죠. 계열사는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전북현대 모터스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후에 이제 K리그는 그 구단을 만들게 될 경우 가입금 제도가 있어요. 가입비를 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K리그가 그 승강제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승강제기, 당시에는 승강제가 아닌 리그 챔피언 결정전이 있었어요. 지금은 승강제가 있기 때문에 승강 플레이오프가 있죠. 근데 이제 2012년에 상무 피닉스가 그 14연패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이때 상무 피닉스가 아마 그 다음 시즌에 K리그 2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성적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성적과 관계없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때 상무가 리그를 보이콧해버려요. 계속 빠져요. 그렇고요. 자, 프로축구는 그렇고요. 이제 월드컵 관련 번외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연패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그 월드컵 본선에서 한번 승리한 이후 그 다음 승리까지 뭐 얼마나 걸렸냐 뭐 이런 얘기인데, 자, 터키가 1954년 FIFA 월드컵 스위스 대회 본선 첫 출전을 했죠? 근데 여기서요, 터키는요, 서독한테 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7대0으로 이겼어요. 그랬는데, 이때, 그, 서독이, 이제 터키에, 아니다. 서독이 터키를 이겼는데, 헝가리한테 졌거든요? 그리고 헝가리는 대한민국하고 서독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때 대한민국은 서독하고 안 붙은 거야. 이때는 그, A포트, 탑포트가 두 팀이 있었거든. 탑포트끼리는 안 붙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터키는 이때 대한민국에 7대0으로 이긴 이후, 1라운드에서 탈락했어요. 근데, 이후 2002년 FIFA 월드컵 대한민국 일본 대회에 출전할 때까지 월드컵 본선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터키 같은 경우는요, 축구협회가 AFC가 아니에요. UEFA 소속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터키는요, 월드컵 본선에 나갈 기회가 생각보다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제 못 나가고 있다가,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승점 4점으로 C조 2위를 했죠. C조 2위,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세네갈을 이긴 다음에 준결승 브라질 리턴 매치에서 다시 지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B로 가서 대한민국 상대로 3대 2 이기는데 11초 만에 첫 득점을 하죠. 이거 월드컵 신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역시 스위스 대회 첫 출전. 대한민국은 1986년 멕시코 대회까지 본선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현재 9회 연속 본선 진출이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2002년 개최국이 돼서야 폴란드 상대로 처음으로 이겨요. 그렇고 그 국대 월드컵 본선 경기 첫 승리까지 걸린 시간이 48년 15경기 만에 첫 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때 우리는 개최국이었잖아요. 사실 개최국이 월드컵 본선에서 사실 좀 어느 정도 버프를 받는다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죠? 네, 안녕하세요. 아, 물론 2010년에 남아공 빼고 남아공은 버프를 못 받았죠. 조 3위로 떨어졌죠.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제 그러니까 월드컵 개최국이 좋은 점은 그거예요. 본선 조 추첨 때요. 그 피파 랭킹 최상위권만 받을 수 있는 그 포트 1을 개최국한테 한 장을 줘요. 이 개최국한테 포트 1을 주기 때문에 그 개최국은 자기네 조에 피파 랭킹 최상위권 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 그조 1위를 사실상 예약해놓을 수 있는 팀을 같은 조에 안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최국은 사실 그 이점이 커요. 조배정이 있죠. 이점이 있어요. 그 조배정에 있어서 이점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그래서 지금은 월드컵에서 개최국이 A조의 1포트를 받죠. A조의 포트 1을 받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보통 개최국들이 경기 일정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보통 개최국들은 해당 국가에서 시청률이 제일 높은 시간대에 경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2002년 때그 미국전 말고는요. 전부 다그 평일에 밤 경기 했잖아요. 평일에 밤 경기 했죠. 미국전 같은 경우가 조금 아쉬웠던 게 월요일에 낮 경기였죠. 근데 이 월요일 낮 경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학교들은 수업이 일찍 끝났어요. 학교는 그냥 오전 수업만 하고 집에 보내줬어요. 축구 보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폴란드전하고 포르투갈전? 그때는 내가 포르투갈전하고 이탈리아전은 학원에서 봤는데, 그때 학원에서 봤던 날은요, 학원 수업이 8시까지만 하고 수업이 끝났어요. 8시까지만 하고 학원 수업이 끝난 뒤, 축구 봤어요. 그냥 선생님들도 수업할 생각을 안 하고, 어쨌든, 학원 TV로 축구 보고 집에 갔었어.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2년에 우리나라가 제일 그 정말 그 최고의 경기 중 하나는 이탈리아와의 경기였죠. 설마 16강 그 이탈리아가 G조 2위로 떨어져가지고 16강전부터 이탈리아를 만날 줄은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당시 우리는 그 스포츠 경기들도 16강을 우리가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더군다나 그 G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있었던 그 시간대는 우리나라는 그 지방선거 개표가 있었던 시간대잖아요. 선거 방송이 있어야 될 시간대였는데 원래는 그래서 선거 방송을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조별리그 2차전까지 했는데 승점 4점으로 조 1위야. 그리고 다음 경기를 삽질만 안 하면 16강을 갈수 있었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6강전 다음 상대를 미리 봐야 되는 경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걸린 경기가 G조 멕시코 경기였어. G조 선두권 경기.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멕시코의 그 경기를 그 이제 급편성을 한 거예요. 중계진들이. 근데 그때 G조 상황도 엄청 꼬였었잖아요. 멕시코가 그 크로아티아랑 에콰도르한테 2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에콰도르는 이겼는데,
크로아티아한테는 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만약에 멕시코가 이탈리아를 잡아주면 우리는 16강전에서 크로아티아랑 붙는다. 약간 이런 희망 고문을 받을 수 있었거든. 왜냐면 그때 우리가 크로아티아 상대가 될 거란 걸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게, 크로아티아가 그 당시 어떤 팀이었냐면 1998년 3위, 첫 출전 3위를 했는데, 우리가 2001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개장 경기를 했을 때 우리가 크로아티아한테 이겼어요. 자신감이 있었거든. 그랬는데 정작 그 G조 경기에서 크로아티아는 에콰도르한테 발렸죠. 크로아티아는 에콰도르한테 발려버리고, 이탈리아는 멕시코하고의 경기에서 필사적으로 비겼죠. 그래서 16강에 안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민이 놓인 거야.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사실 2위로 가도 괜찮지 않냐. 이탈리아보다는 멕시코가 낫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국대의 마인드는 뭐다? 경우의 수 그런 거 없다. 우리는 그냥 이기겠다. 그래서 우리는 포르투갈하고 경기하기 전에 그냥 마지막 훈련을 100% 공개를 했어요. 자신 있다면서. 그리고 이겼죠? 그리고 그때 그 결승골을 그 어시스트한 이영표 해설위원을 막지 못했던 포르투갈의 수비수가 현재 대한민국 국대 감독인 파울루 벤투예요. 파울루 벤투 감독이 그때 이영표 해설위원이 박지성 씨한테 센터링 하는 거를 못 막았어. 어쨌든 뭐 그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포르투갈이 이기고 포르투갈은 탈락 확정. 그리고 미국은 폴란드한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크로아티아처럼 그 폴란드한테 고춧가루를 대박 맞았는데, 올리사대배가 아주 펄펄 날았죠 그때. 근데 정작 미국은 어부지리로 올라갔지. 우리가 포르투갈 잡아줘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땡큐 항구. 뭐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탈리아를 만날 거를 두려워한 게 아니고, 이탈리아가 우리를 만난 거를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게 왜냐면, 왜 하필 16강전부터 상대가 개최국이냐. 그러니까 이탈리아는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월드컵 개최를 준비하는 우리의 그 소식들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막 프랑스를 거의 이길 뻔했던 그 마지막 평가전, 그 프랑스를 이길 뻔했던 그 평가전을 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뭔가 좀 두려워하는 중이었어. 사실 그래요. 월드컵 본선에서요, 개최국 만나서 좋아할 팀 없어요. 개최국이 그만큼 버프가 크다는 뜻이거든. 솔직히 그래. 개최국은 기존의 경기력 비교를 다 무시할 수 있어요. 홈팬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설마 졸전을 하고 싶은 팀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마인드만 생각을 해도, 어쨌든, 이제 그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뭐 그런 훌리건들은 못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의 그 관중들을 상대한다는 게그 싫었을 거야. 어쨌든 그래서 왜 하필 상대가 한국이냐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그 불안은 현실이 됐고, 아주 그것도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경기를 만들어줬어요. 드라마틱한 경기를 만들어줘가지고, 결국 월드컵 2002년 대회 최고의 이변 경기를 만들어줬지. 참, 월드컵 본선에서 세 번이나 우승했던 이탈리아를 우리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겨봤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요, 우리는 우승했던 국가들 한 번씩 다 밟아봤다? 이탈리아 이때 이겼죠? 이탈리아 이때 이겼고, 스페인한테는 아직 이기지는 못했어. 다만, 2002년에 우리가 만났던 스페인은요, 스페인은 이때까지 준결승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팀이에요. 스페인도 2010년에 우승할 때 준결승 올라간 거 처음이에요. 우리처럼. 준결승은 그때 처음 올라갔어, 스페인은. 그러니까 스페인도 8강전부터는 그냥저냥했던 팀이었던 거야.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조별리그 3경기를 다 이기긴 했는데 내용 자체가 뭐가 그렇게 깔끔하진 못했었고, 그리고 스페인은 더군다나 16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하고 올라왔었잖아요. 하필이면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16강전 상대가 아일랜드였던 게 우리한테 아주 대박 이득이 됐어요. 아일랜드가 진짜 승부차기까지 하지 아주 스페인을 그냥 끝까지 잡고 늘어졌거든. 아일랜드가 그렇게 열심히 경기를 해줬던 덕분에 스페인은 체력 충전이 안 됐었어. 결국 그래서 두팀다 지쳐서 0대0 무승부로 승부차기를 갔죠. 둘다 지쳤어, 그때 8강전 때는. 그랬었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스페인한테 그 이겨놓고 나서 다음 준결승전 일정이 그 이틀밖에 못 쉬고 준결승을 한 거야.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들었죠, 경기 일정이. 독일보다 하루를 덜 쉬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독일 같은 경우도 그 뭐냐, 진짜 그 미하엘 발락의 그 뭐냐, 그 정말 그런 그골 하나가 없었으면 아마 독일도 아마 못 이겼을 거야. 그때 독일도 사실 우리를 상대한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었고요. 그리고 결국 독일도 우리나라랑 그 준결승전 치를 때 결국 미하엘 발락이 토너먼트 두 장째 경고 누적을 먹어버려가지고 결승전에 출전 못해서 졌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2018년대 독일을 이겼고, 우리는 독일을 이겼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겨봤고, 독일이 이겨봤고, 그리고 월드컵 2006년 조별리그에서 준우승 팀이었던 프랑스한테 우리는 비겼죠. 참 우리는 그런 거 보면요, 그 월드컵 본선에서 여러 차례 많이 붙어본 팀들은 FIFA랭킹하고 상관없이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붙어보니까 그 팀의 축구 스타일이 시대를 지나도 잘안 변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독일의 스타일은 우리한테 이제 뚫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거야, 독일한테는. 그렇고요. 뭐 어쨌든 뭐 우리는 그래서 월드컵 4위를 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이후 2006, 2010, 2018, 2014, 2018이네개 대회를 합해서 3승 3무 7패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06년에 3경기 1승 1무 1패였고, 그리고 2010년에 16강전까지 4경기 1승 1무 2패였죠. 그리고 2014년 때 1무 2패, 그리고 2018년 때 1승 2패. 근데 문제는 그 1승을 디펜딩 챔피언 독일한테 이겼다는 거. 그리고 독일을 조 4위로 떨어뜨렸죠. 우리가 조 3위였죠. 독일보다 윗순위를 기록했다는 거에 우리는 정신승리를 했죠. 뭐 어쨌든 뭐 그랬고요. 이제 세계 스포츠의 또 다른 역사적인 연패기로 아이스 하키. 근데 이거는요, 사실 이건 비공식 기록이라고 보는 게요, 그 중국의 차이나 드래곤이라는 팀이 있어요. 근데 이 팀이 그 아이스 하키에서 연장전 패배는 반영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연장전하고 슛 아웃까지 중국이 그 패배 기록에 기록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팀은요, 아시아 리그에 아이스 하키도 출전했던 팀인데 그 국제리그 나가서도 다른 팀한테 진짜 승점 자판기였어요.
자, 그리고 연장전 패배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네, 공식적으로 182연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중간에 엄청난 연패가 있다는 게요. 2013년에서 2014 시즌에는요, 이 팀이 놀랍게도 연장전을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이 42경기를 모두 정규 시간 경기로 전패를 당한 아주 승률 0% 시즌을 달성한 적이 있어요. 참. 근데 사실 우리가 그 평창올림픽 때그 남북 단일팀으로 그 아이스하키에서 그런 성적을 기록을 했었던 점을 감안을 하면요. 그, 사실 그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이 동양에서는 되게 불모지예요.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가 동계 스포츠 종목이 발달하기가 힘들거든요. 동계 스포츠 종목 발달이 힘든데, 근데 이제 컬링이라는 종목이 우리나라다 일본한테는 좀 그래도 어울리는 종목인 거야. 좀 피지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2018년 평창대회 때 컬링 은메달 땄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은메달도 사실상의 결승전이나 다름없었던 그 일본하고 경기를 우리가 그때 연장승부로 갔잖아요. 괜찮아. 일본은 이겼잖아. 그랬으면 된 거지. 자, 그럼 이제 배구. 배구에서 역사적인 연패 기록이 또 뭐가 있냐면요. 배구는요. 세계적인 공식 기록이 모여있는 데이터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프로배구 리그인 이 V리그, 이 V리그와 관련된 기록은 남아있는데요. 현재 수원 한국전력 빅스톰이라는 팀으로 이름을 바꾼 그 캡코 45라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팀이 28연패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수원팀이 28연패를 당했던 거는 단순한 뭐 전력 하락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막 부상으로 빠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었고, 2012년 2월 승부조작에 관여한 선수들이 대거 구속된 일이 있었어요. V리그에서. 근데 이때 이 수원팀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근데 일단은 이때가 시즌이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2월이야. 그래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하고 탈락했던 팀들부터 수사를 먼저 했어. 그래서 포스트 시즌을 치르는 팀들은 일단 시즌을 치렀어요. 그래서 왜냐면 요 수원팀은 정규 시즌 4위였거든. 올라갔거든. 승률 5할 찍고. 근데 이때 그 승부조작에 연루됐었다 이런 선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또 이제 구속된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그 빠져가지고 1라운드부터 현대캐피탈한테 이전 전패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승부조작의 여파로 수원팀은 주축 선수 14명 중에 8명이 배구계에서 제명이 됐어요. 사실상 백업 멤버로 다음 시즌을 시작했으니 뭐 이길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그 개막 25연패를 포함해서 전 시즌 연패 기록까지 28연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전 시즌 때도 이 일단 포스트 시즌 진출은 확정이 됐으니까 치르기는 한 건데 그 이미 그 승부조작 그 여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경기를 진 거예요. 여파가 있었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2015년에 삼성 라이온즈가 그팀 분위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뭐냐. 이제 윤성환 선수하고 임창용 선수하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아프리카 TV의 BJ인 안지만 선수를 그세 명을 빼고 했잖아. 1승 후에 4연패 했잖아요. 팀 분위기 완전 최악이었잖아. 그렇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영향이 큰지는 알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 시즌 성적은 2승 28패로 끝났어요. 2012, 2013 시즌은. 그리고 19연패를 찍은 시점에서 신춘삼 전 감독이 잘렸어요. 근데 대신에 봐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그 신생팀이 생기면요, 한몇 시즌 동안은 신생팀이 드래프트 우선 지명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때도 안산 러시앤캐시 베스피드라는 그 배구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원팀한테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줬어요. 왜냐면 승부조작 때문에 팀이 완전히 그 제명 선수가 절반이 넘어버리니까 팀이 완전히 그 파탄 났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리그 측에서도 봐준 거야. 니네 선수 자원 없으니까 니들 먼저 뽑아라 하면서. 자, 당연,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2013, 2014 시즌에도 7승 23패를 찍었어요. 당연히 꼴찌였고요. 참고로 V리그에서 2006, 2007 시즌에 상무 피닉스가 2승 28패를 당한 적이 있는데 25연패까지 이어진 연패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상무팀은 정상권에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1군 리그는. 2군 리그에서 뛰면 상무팀이 당연히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전력인데, 왜냐면 이게 상무팀은 그런 게 있어요. 상무팀은요, 군복무 기간 동안에 임시적으로 와서 임대 선수 형식으로 뛰는 팀이잖아요. 상무는. 그렇다 보니까, 끽해봐야 두 시즌 뛰어요. 상무는. 끽해봐야 두 시즌을 뛰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전력이 꾸준히 유지가 안 돼요. 전력이 꾸준히 유지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상무팀이 2부 리그에 소속돼 있는 팀이라면 분명 2부 리그에서는 상무팀이 상위권일 거예요. 왜냐면 야구에서도 그 경찰청하고 상무 피닉스의 그 영향력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 뭐냐? 1군 선수들이 군복무하려고 군경팀에 와 가지고 거기서 뛰니까 사실상 그 다음 지명권 받았겠지. 그래가지고 그 군경팀 같은 경우는요, 다른 팀 가면 1군 뛰는 선수들이 2군에서 뛰고 있는 거니까 사실 다른 팀 상대하면 다 2군 상대잖아요. 2군 상대로 군경팀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 1군 뛰던 애들이 군경팀 온 거니까 니들 1군에서 뛰어봐 하고 1군으로 올려보니까 또 1군에서 못해. 전력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K리그 같은 경우가 그 상무 피닉스가 K리그 1하고 K리그 2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